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결의가 현재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 거기에다 미국에는 찍소리 못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까지 하는 정말 총체적인 남국에서 지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높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의 하나 상임 대표님이신 김관현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결의 하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이 힘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 하나 평화연구센터 위원이시고 위원이신 장창준 교수님 모시고 신냉전 국제정세와 한반도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결의 하나 평화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장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결의안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5년쯤 전에 여기는 아닌데 거기 카페에서 했었고 두 번째도 카페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2월 터지고 나서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일부에서는요 이러다가 군사 구체적인 군사 지원 요청이 올 수도 있겠다 했었고 그때 같이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군사 지원뿐 아니라 파병을 요청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1단계인 군사 지원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이죠. 그죠?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폭탄은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어쩌면요, 내년쯤에는 혹은 어쩌면 올 하반기에는 파병을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얻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반도 위기가 심상치 않죠.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것이고 또한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항상 이랬잖아 우리 뭐 이런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를 이제 유포하는 언론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아마도 자그마한 선물들이만 있나봐요. 그래서 아마 좀 시작을 좀 재미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문제를 좀 내주었으면 하는 요청 주최 측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좀 급조해 봤습니다. 제가 밖에 보니까 이제 판문점 사람이 쭉 이거 적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팔이 굉장히 아프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보니까요 2018년도에 4월달에 제가 나오고 나서 제가 거의 1년 동안을요 판문점 선언 암기하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문을 어떻게 암기할 거냐 해서 전체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단락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서로 암기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문점 선언은요 크게 세 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 쭉 있고요. 1번 멋있게 모시기 2번 멋있게 모시기 3번 멋있게 모시기 세 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조는요 순서를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문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 평화 체제를 만드는 문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해소하는 문제, 남과 북의 전면적 발전을 꾀하는 문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문제,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세 개가 판문점 선언에서 순서입니다. 어느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세 개의 조항 중에서 이 세 개가 순서가 어느 것이 1번이고 어느 것이 2번이고 어느 것이 3번일까?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잡았나요, 제가? 나이도 최상입니다. 예, 나이도 최상인데요. 자, 그냥 찍어보십시오. 말씀하신 거 역순. 역순? 예. 아닙니다. 예. 213. 213 참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걸 보였으니까. 자, 일단은 찍기 맞았습니다. 박수 한 번. 맞춘다. 네. 경주다가 6,000원 상품권과 네, 우리 판문점 선언 기념 배지 여기 옵니다. 네. 자, 정답은 213입니다. 자, 2번이 뭐였었죠? 남북 관계 전면적 발전입니다. 그다음 순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입니다. 자, 우선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당면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서인 걸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북 사이의 전면적 발전이 이거보다 앞에 있냐, 이거보다 뒤에 있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판문점 선언이 굉장히 훌륭한 선언이고, 판문점 선언 서문에 그런 말을 저는 우리 민족의 민족 자주의 정신의 원칙에 기각해서 인데, 이것이 철저하게 구현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로 담겨져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남북 간의 전면적 발전을 통해서 남과 북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룩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한번 과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과거에는 한반도 평화나 한반통일 문제를요 어떻게 그려왔었냐면은,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면은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2000년 6.15 첫 정상회담,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과정이요, 북미회담이 먼저 열렸습니다. 북미회담이 먼저 열리고 남북회담이 열리는 거예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14선언, 2차 정상회담도 북미회담이 먼저 열렸어요. 그 다음이 남북대화가 그 다음으로 열립니다. 이거 판문점선언 이전까지는요, 그동안 모든 패턴은 북미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뭐 진보나 평화, 통일 운동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북미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남북대화는 가능하다, 이런 사고가 알게 모르게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 판문점선언 생각을 해보세요. 4.27 때 남북정상이 만나기 전에 북미대화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북미대화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2017년도에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사이에 막 막말 막 엄청난 막말이 막 이루어지고 막 로켓맨이 있는 거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판문점선언은요 최초로, 어쩌면 한반도 분단사에서 최초로 남북 간의 대화가 먼저 열려가지고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판문점 선언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남겨진 1번으로 배치가 된 것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 그 다음이 두 번째에서 나온 것이 당면한 긴장 해소, 그 다음에
장면을 긴장할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항구적 평화 체제로 나아가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 문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걸 먼저 해보려구나. OX 문제를 먼저 해설했었거든요. 자, OX 문제입니다. 숨을 많죠? 아니요. 아, 그래요? 지금 두 개 끝나고 좀 하시죠. 없어요? 두 개는 아, 나중에 지금 아 그래요? 저도 많아가지고 많은 게지는 많은데 아, 예, 다음 기회에 아, 나중에 예. 제가 이제 다음번에 내려고 해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최초입니다. 남북 합의에 비핵화는 최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그동안 북한은요, 핵 문제는 북미 사이의 적대적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핵 문제는 철두철미 북미 간의 사안이다. 그래서 남북 사이의 비핵화는 철저하게 반대였어요. 한 번도 남북 사이의 비핵화를 의제로 상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문점에 처음으로 남과 북이 협력해서 비핵화 실을 나가자라는 합의가 저 끝에 보시면은요, 아까 말한 세 번째 한국의 평화체제 만드는 그 단락에 한 번의 비핵화가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남북 사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자. 이거는요, 북한이 굉장히 사고가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이 중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높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평화체제를, 아니 한반도 평화체제를 난감하게 한번 이끌어보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군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분위기상 들어가 있을 것 같죠? 네. 군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최초입니다. 남북 사이에. 그거는요, 군비 통제. 군비 통제라는 말은 들어갔지만은요, 군비 통제는 그냥 현재 존재하는 무기체계를 그냥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군축은 현재 자기를 갖고 있는 무기를 없애는 겁니다. 남북 사이의 군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최초의 합의가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한반도 평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언이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확인이 되죠. 이것이 사실상 이제 깨져버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있다.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 화면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저 선물 좀 주시죠. 맞췄는데. 아까 문제였어요? 뭐 선물 드리는 게 좋지. 제 직권으로. 명확하게 주세요, 교수님. 사실은 네.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부럽다. 아, 예. 다음은 무슨 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유출된 도청 문건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은요, 야 이게 소위 말해서요, 처음에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해킹이 이루어졌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해킹이었으면요, 파일을 훔쳐갔었겠죠. 이거 뭐냐면은 종이를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밖에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화질이 흐린데 이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건이 문제가 되어서가 한국 관련 문건입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둘 다 잘린 국가안보실의 김성환 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3월 1일 나눈 대화를 도청한 거를 그 즉시 타이핑해가지고요 3월 1일 미 국방부의 보고서로 올라갑니다. 3월 1일 대화가 그날 미국 국방부에 정리해서 국방부 보고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서방과 이문희의 대화입니다. 대화 내용이 뭐였냐 이거예요. 자, 김서만은 실장입니다. 국방부실에 이거예요. 이문희는 외교기서관이니까 실장 있고 차장도 이문희 있고 그 위치예요. 근데요 대화 내용은요 이문희가 김서만을 막 닥달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폭탄을 빨리 미국에 제공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대화에 국방비서관이 나오거든요. 국방비서관이 3월 2일까지, 즉 3월 2일 대화였으니까 그 다음날입니다. 3월 2일까지 우리가 확답을 주기로 했다. 근데 아직까지 NSC에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문희가 김서관한테 실장님이 빨리 국방비서관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즉 3월 2일까지 우리가 정확히 확답을 줘야 되는지 며칠 더 여유가 있는지 이런 등등을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3월 2일까지 우리가 확답을 줘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NSC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분쟁 지역에는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파기해서라도 보내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문희가 실장한테 제안을 해요. 근데 김성환 실장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만약에 원칙을 파기하면서까지 보내게 되면은 국내적으로 도메스틱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국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죠. 즉 야당에서 난리가 나고 시민사회에서 난리가 난다. 그래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성환이 제안을 거는 거냐면은 우리 작년에 폴란드에 판매한 적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어차피 미국이 우리한테 빨리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 자기들이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미국한테 판매하지 말고 그냥 폴란드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면은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도청을 해가지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올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해왔었던 외교나 국방의 기본 원칙만 파기하면서까지 어떻게든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골머리를 짜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핵심적인 키맨은요, 국방비서관입니다. 김성환과 이문희가 아니라 두 사람 대화에 나오는 국방비서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확답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미국 관리에게 확답을 했거나 최소한 김성환 실장보다는 더 센 사람한테 확답을 했겠죠. 국방비서관이 아마 며칠 전부터 압박했던 것 같아요. 3월 1일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이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내가 전달해야 된다. 이런 압박했던 조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 문건이 공개가 된 거예요. 이 다음이 문건이 위조니 변조니 뭐 등등등등 이거는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빼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습관적으로 언론 소통을 받으니까 도감청이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이거요 도감청 아닙니다. 이거는요 도청 문건입니다. 도감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도청과 감청을 두 개 단어를 짬뽕해서 도감청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모든 남의 말을 엿듣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은 다 도청이에요. 그죠? 근데 도청인데 이 도청이 도청이 안 되고 감청이라고 부르는 합법성이 부여된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을 때
입대만 감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요, 이거는 뭐예요? 자, 어느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주한미군인지 CIA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한테 두 사람의 대화를 도청하라고 누가 영장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미 어느 조약에도요, 어느 조약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당연히 않죠. 이거는요, 도청 문건입니다. 도감치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도청 문건이에요. 의도적으로 도감청 하는 겁니까? 저 합법적인 건가? 사람들을 헷갈리거든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도청 행위입니다. 두 번째, 물론 윤석열 정부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요, 도청은 사실상 거의 특히나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맞아요. 러시아도 할 것이고 미국도 할 것이고 중국도 할 것이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도청을 할 수 있으면은 도청을 한다. 이거 진실 맞습니다. 근데요, 최소한요, 모든 나라들은 도청을 하지만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청했다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는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상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기 나라 집무실에서 자기 나라의 외교관들이 도청됐다는 것이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반응, 변조, 위조를 얘기하고 두 번째, 변조, 위조했던 2, 3일 내에 아니다. 이게 다 미 북방부에서 3월 1일 우리한테 보고된 문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조, 그러니까 위조 변조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다 사과하더라. 그죠?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도청하는 거 사실 맞아요. 근데요, 도청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당연히 외교적 뉘앙스에서라도 항의를 해주는 모양을 취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사과하는 모양을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외교적 상례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도둑 맞은 놈이 나는 도둑 맞은 게 없어요 라고 떠들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이 이거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건이 나왔었죠. 미국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포탄이 어느 경로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3월 얼마 전에 MBC에서 단독 보도한 겁니다. 경기도 어디에 있는 대한민국의 무기창고에서 포탄이 진해로 이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확인한 그 경로를 보니까 어디로 가서 독일에 어딥니까? 독일에 저기 JF6 노르웨이로 가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포탄이 일로 가는 것은 확인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경기창에 있었던 그 포탄이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인지 한국 포탄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한 미군이 보유한 포탄이라고 한다면 미군 애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포탄을 무착하니까 우크라이나 보냈구나 뭐 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것이 주한 미군 소유 포탄이 아니라 우리 국방부 소유의 포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사실은 이 문제는요 국방부에서 밝혀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추궁을 해야 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요 4월 6일 이후에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로이터통신과 이제 인터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사상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하죠. 자, 이 발언은요 앞서 얘기했던 정확하게 3월 1일 유출된 도청 문건에서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제안한 정확한 그겁니다. 우리의 기존의 원칙을 바꾸어서라도 보내지 않겠냐. 김성환이 그건 안 되는데 했었던 그 방안을 윤석열이가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요 앞에 있는 뭐 발생하면은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 것이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마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조만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만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거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이런 말을 했죠. 주어놀라. 그죠? 이게 나왔더니 원래 얘기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인데 이 기자가 잘 못 이해해가지고 주어를 빼먹어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승질나가지고 에라이 그 인터뷰 원문을 공개합니다. 그것도 친절하게요. 친절하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나 윤석열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진짜 황당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저 옆에 있는 거 역시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MBC가 아니라 NBC. MBC와의 어제 인터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앵커가, 앞에 있는 앵커가 물어요. 친구가 친구를 염탐합니까? 뭐예요? 도청문건. 네? 이 얘기를 했더니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한미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일로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저희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각각 껌껌껌껌껌 너무 큰 대형사고인데 대형사고들이 하나만 사보니까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와 윤석열이는 일단 첫 번째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얘는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국내 말씀에도 국내에서도 사고를 치고 얘를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요구를 빨리 충족을 시켜서 이걸 받아내기로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 별도 문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장 억제 이게 사람들 여러분 핵 우산 아시죠? 핵 우산을요 좀 어렵고 고상하게 표현한 게 확장 억제일리야. 사실은요 핵 우산이 뭐예요? 나는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자분이 핵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내 갖고 있는 핵으로 지켜줄게. 핵우산이. 확장 억제는 핵우산입니다. 너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널 때리면은 내 핵으로 내가 너를 때려줄게. 이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됩니다. 이제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보다도 확실한 핵 우산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다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 그래서 우리 언론에 나오죠. 확장 억제 관련된 별도 문건을 채택하게 된다면요. 이거 역시 한미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초가 아주 맞춰지고. 그죠? 근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미국이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이상 낼 수 있는 확장 억제나 핵우산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없습니다. 뭐 핵공유가 굉장히 막 복잡하게 만드는 것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요.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 미국 뭐 했습니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미국은 빠집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과 북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나를 핵으로 때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은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때려준다. 이 약속을 갚는 문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 문건을 미국이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자기네들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거는요, 미국 의회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설령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에서 한다면은, 자, 북한이 지금 ICBM 갖고 있어요. 즉 북한에서 미본토로 쏠 수가 있어요. 북한이 나를 때릴 수가 있는데, 내가 북한이 나를 때리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한국을 지켜줄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모든 나라들이 도청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이게요, 국제정치의 기본입니다. 자기에게 보다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순간 미국은 빼죠. 절대로거든요. 윤석열이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질 리도 없습니다. 이 꿈같은 일을 가지고 지금 모든 미국의 모든 시민이 건드려서 안 된다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내일쯤 발표될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음처럼, 자, 이런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이죠. 그죠? 북한이 와, 제가 비슷해 보이는 세계 다 북한이 갖고 있는 대륙과 상대국 사이입니다. 이게 화성 18호, 올해 처음 나온 저게 화성 17호, 밑에 게 화성 15호, 다 그냥 똑똑하게 보이죠? 제가요, 이 세 개 사진을 동시에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얘와 이것과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물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야? 자, 첫 번째, 이게 보이죠? 강, 뭐, 호수, 늪, 뭐 이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라가, 물보선. 이거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색깔도. 얘는 뭐냐면요, 얘는 고체 연료. 저거 두 개는 액체 연료.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밑에 땅을 잘 보세요. 이 땅과 저 땅의 차이가 좀 보십니까? 예. 어때요? 포장된 도로. 저기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여기는 포장된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땅이에요, 땅. 일반 땅. 자, 이것이 가지는 군사적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성 15호나 화성 17은요, 아스팔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쉽게 미국이 만약에 맘먹으면요, 미국 위성으로 모든 북한에 있는 아스팔트를 다 보면은요, 아, 이건 어디서 쏠려고 한다. 맘먹으면은, 그 기술이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어느 곳에서 언제 쏠지를 훨씬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오늘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요청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사대 바로 옆에 막 물이 코스가 있고, 이런 것을 입은 처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쉽게 말해서요, 북한의 발사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월 달에 쏜 건데, V자, 여기서 미사일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땅 속에다가 발사, 지금 앞서 거는 차량 위에 발사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얘 발사대가 땅 속에 판붙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판붙이 있다가 땅에서 미사일이 쏙 쏘는 겁니다. 땅에서 미사일이 각 밑에서부터 이 화염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통을 타고 올라오다가 불빛이 양갈래로 나오는 이제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사일로 발사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요, 이거는 꽉 한 이 정도 넓이가 되는 땅만 있으면은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사 훈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고 나서 내려오는 길을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저 신문을 여동신문에다가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역시나 터전도로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산에서 산 어느 집에서 그냥 길이 아닌 곳에 그냥 내려오고 있는 거죠. 즉 이런 바닥 어딘가에 땅을 파가지고 미사일을 묻어놨다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북한의 발사 플랫폼 발사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면은 북한이 어디서 어떤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죠. 사실은요 굉장히 군사 전략적으로는요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MD 미사일 타격 체계니 혹은 뭐 사전 탐지해가지고 뭐 여기 먼저 때려버리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확장억제를 별도 문건으로 채택할 만큼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네.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핵탄두입니다. 핵탄두도 3월 말에 여동신문 통해 의도적으로 공개했죠. 자, 또 하나 핵탄두까지도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데 또 우리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핵무기 연구소를 이제 방문한 건데 거기 여동신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국가 핵무기 주요관리체계 핵방화세의 정보와 기여 상태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해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핵방화세라고 하는 이름이 달린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가 완성된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준비된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검토하면은 그 다음 단계 보겠습니까? 승인이거든요. 승인했다라는 표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검토 중에 있는 게 아닐까. 뭘 검토하느냐? 핵반격 작전 계획입니다. 미국이 때리면은 북한도 바로 때린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자 남북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이 핵우산이 되었건 확장억제가 되었건 미국이 공격하면은 그대로 북한은 미국을 때린다. 그 작전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많은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군사훈련이 정말 제가 정리를 다 미처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 훈련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하나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항공모함이 오면은 때리는 훈련, 하면은 훈련, 한미 가면은 부기하고, 한미 가면은 부기하고, 한미 가면은 부기하고.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요 일관된 패턴입니다. 한미가 모하면은 이거를 때리는 훈련, 한미가 모하면은 때리는 훈련, 반격 훈련을 끊임없이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미 훈련은 별로 보도하지 않고 북한의 훈련을 보도하니까 북한이 되게 호구한다지만요 한국이 먼저 시작하면은 북한은 대응, 반격, 대응, 반격, 대응, 반격 이 과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2월도 마찬가지예요. 한미가 하니까 하고 한미가 하니까 하고 이 과정이 그대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다만요 북한의 기질상 북한은요 더 세게 나가죠. 그래서 북한이 엄청나게 호전적으로 보이는 이 양태 얘기를 합니다만은 패턴 똑같습니다. 올해 3월까지 제가 정리한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이것도요 하도 이래가지고 중간에 뺐어요. 이렇게 많은 훈련들이 진행됐습니다. 스트레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전략사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핵우산 확장 억제 수단들입니다. 이것들이 수시로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됐죠. 북한에서 공개한 화살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 밑에는 해일이라고 하는 수중전략무기. 이게 해일이라는 이름 붙은 게 굉장히 재미난데요. 얘가요 70시간 동안 바닷속에 잠항을 합니다. 70시간 동안. 그래서 이 훈련 기간이 보세요. 4일, 5일, 6일, 7일. 그러니까 이게 4일, 7일까지 열흘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4일날 출발한 해일 2가 7일날 어디에 가서 빵 거래요. 7일 동안 잠항을 해서 해일은 뭐냐면은 그 핵폭발을 일으켜서 쉽게 말해서 바다 해일을 일으켜서 선박을 전복시키는 무기라는 겁니다. 얘가 수중 전략 무기인데요. 보니까 비밀리에 10년 넘게 북한을 개발해봤어요. 이번에 처음 공개합니다. 아 그러면은 해일 말고 숨겨오는 무기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이제 상상도 가능해지죠. 아무튼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작년 좀 5월부터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어요. 5월 10일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죠. 5월 21일이면 11일 만입니다. 여러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외교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자그마한 국가이고 외교적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요 한 나라의 외교는요 한 나라 한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면은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대러 외교, 대일 외교 모든 외교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이제 정책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대미 전략은 어떻게 짜고 대중은 뭐하고 해서 최소한 2, 3개월은 지나야지만 아 대미 정책은 이렇게 가자 결정을 하고 그 대미 정책 결정에 따라가지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자 이게 모든 나라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서 한미정상회담을 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회의가 있었어요. 이거예요. 그냥 나 그때 일본 가는데 잠깐 건너갈게 이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이거를 합의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죠. 규범기반 혹은 규칙기반 국제질서 러시아가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억제 앞서 얘기한 핵무사 확장억제 제가도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북이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서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자 이거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던 건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전략지사 말씀했습니다. 전략지사는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인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핵폭격기 혹은 핵잠수함 혹은 그런 것들이 실려있는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략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자 라는 것을 합의를 본 거죠. 5월 21일에.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이걸 기억나십니까? 아니 한국 대통령이 왜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우리 언론에서도 무수하게 많은 물음표를 던졌었다. 그죠? 근데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거 규범기반 국제질서 이거를 합의를 한 거예요. 자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한미동맹은요 글로벌 동맹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지 북한의 위협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 또 다른 어떤 나라의 위협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어떤 국제 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어떠한 지역이건 어떠한 나라이건 어떠한 세계건 가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것이고 당장 6월달에 이것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나라가 러시아이니까 이거를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이때 윤석열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5월 1일날 한미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인데요, 나토 플러스 4 정상회의죠. 아시아의 미국의 네 개의 동맹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개 나라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토 플러스 4 정상회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왜 데려갔냐? 이거를 합의하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뭐 스트래티지 컨셉이라는 전략 개념이라는 건데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자, 그 작년 6월달에 나토 플러스 4 정상회의에서 이거를 합의를 본 겁니다. 러시아는 유럽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 위협이다. 맞죠? 그죠? 근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 차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나토 전략 개념 문서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은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체제 차원의 도전 국가이다. 라고 문서에 명시가 됩니다. 자, 러시아가 더 나쁜 나라라는 겁니까? 중국이 더 나쁜 나라라는 겁니까? 중국이 훨씬 더 나쁜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 러시아 사회에서 희박치는 거야 우리? 이거 합의 본 거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설령 끝나더라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야. 우리한테는 중국이라고 하는 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우리. 이거를 합의를 본 겁니다. 신냉전. 완벽하게 신냉전이 구축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의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네 개의 나라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전략자산 이런 것들이 전략자산이죠. 저는 7월달에 맞죠. 훈련을 합니다. 작년 9월 23일인가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전략자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가 들어왔더니 이틀 뒤에 600km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합니다. 제가요 계산해봤어요. 북한에서 훈련하는 그 기지와 부산까지의 거리가 딱 600km입니다. 얘를 쏘아 맞추는 훈련을 방향을 바꿔서 한 거예요. 이때부터 북한의 일관된 북한의 훈련의 양상. 미국이 항공모함을 띄우면 얘를 쏘아 맞추는 훈련, 잠수함을 띄우면 잠수함 기지를 폭발하는 훈련,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그대로 맞추며 대응 훈련들이 3월까지 진행이 되었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냉전, 우크라이나로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맞습니다.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것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는요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요. 왼쪽에 이제 어디입니까? 폴란드 이런 등등이 있는 건데 2010년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처럼요 소위 말해서 경상도 당과 전라도 당이라고 해봅시다. 두 개로 완벽하게 갈라져 있어요. 소위 말해서 친러 세력과 친미 세력으로 완벽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파란색 계열이 친러 후보가 지지도가 높은 지역, 빨간색 계열이 친미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
1%가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요 파란색이 이깁니다. 즉 친러시아 대통령 후보가 2010년에 당선됩니다. 이거 직전에는요 친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복잡해요. 아주 아주. 그리고 색깔이 찢은 이 지역이 친러 후보의 지도가 아주 높은 지역, 80% 90% 나오는 가장 친한 지역이 어디예요? 돈바스 지역. 돈바스. 그 돈바스의 루안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이라고 하는. 자, 뭔 말이냐? 2010년도에 근소한 차이로 친러시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이쪽 상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기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제 나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자, 밑에 거는 뭐냐? 나토의 확장도입니다. 2009년까지 철학기까지 나토가 확장이 된 거예요. 자, 남는 지역이 어디예요? 핀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조지아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네 개의 나라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뭐예요? 구소련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핀란드는 소련이 아니었죠. 러시아랑 영국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만 남은 겁니다. 자, 뭔 얘기냐 이제 2010년부터는요 나토가 이쪽에 대학과 이쪽에 대학과 이쪽에 대학과는요 결국 러시아랑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까지 나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핀란드 지금은 나토가 됐지만은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핀란드는 중립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외했어요. 벨로루시 가장 대표적인 유럽의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여기도 갈 수 없어요. 조지아 2008년도에요 나토 가입 의사 밝혔다가 5일 동안 러시아한테 개박살 나가지고요 항복했습니다. 유일하게 나토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0년도가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나토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10년도에 누가 등장했어요? 친러 정부가 등장했죠. 뭐예요? 친러가 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아, 미국이. 아,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대하는구나. 그러면 못 가지. 이럴 나라가 아니지.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게 벌어집니다. 10년도부터요, 앞서 말했던 이쪽 지역에서 친러 정부를 꼬꾸라뜨리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빅토리아 물랜드라고 하는 미 국무부 당시의 차관보입니다. 차관보는요, 장관, 부장관, 차관, 그 다음 지층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예요. 이 사람이 가서요, 그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한테 여러분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지원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따지면은요, 이런 거예요. 2012년도에 박근혜 퇴진, 서울에서 수십만 명이 있었대요. 중국 고위관리가 여러분 힘내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 난리가 났겠죠. 중국은 즉각 내정 가서 중단하라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사실은요 아주 아주 노골적으로 빨리 친러시아 정부를 꼬꾸라뜨리고 나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친미 정부를 빨리 세워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위 공직자가 노골적으로 했으면요 CIA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결국 성공을 합니다. 2014년도에 친러시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죠. 당연히 친미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친미 후보가 등장하는 기반은 있죠. 앞서 집에서 봤다. 사람들도 물러가라 물러가라 시위가 일어나고 새롭게 등장한 친미 정부는요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테러 작전을 전개합니다. 군부대를 투입해요. 우리나라의 사상과 같이.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지역에서요 안 되겠다 우리 우크라이나 하지 말자. 그래서 국민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독립자치공화국을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네츠크 자치공화국, 루한스크 자치공화국. 자,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뭐예요? 반란 세력이죠. 그죠?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는 내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돈바스 지역이었잖아요, 얘가. 돈바스가요, 여기가 재미난 것이, 원래는 얘가요,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소련이 러시아와 그 주변에, 당시에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한 그 주변에 16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연방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노동계급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노동자보다 농민들이 더 많은 곳이에요. 원래는 돈바스 그 지역은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농민들이 많은 우크라이나도 빠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우크라이나 지역 공산당에서도 노동계급, 노동자들이 힘있게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다수다 보니까 노동계급이 성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돈바스 지역은 대표적인 공장지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얘기를 떼줘가지고 여기 우크라이나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노동계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를 빠르게 촉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가 내준 건데, 우리가 내준 돈바스 사람들은요 80% 이상이 러시아로 살아가고 고향이 자기네들은 러시아라는 직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10년 넘게 진행되면서 이제 확대해버린 거죠. 그래서 푸틴도 참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가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사적 맥락 좀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단지 그냥 푸틴이 공격을 중단해라 이런 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중국 볼까요? 작년 8월 달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월 초에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국 하원의장입니다. 하원의장이 갑자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갔다가 대만을 가겠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때. 시진핑이 자기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 뭐예요?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가는 거는 불장난하는 거야. 가만히 자를 거야. 한 겁니다. 하지만 펠로시는 강행을 하죠. 8월 초였거든요. 저 그날 저녁에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펠로시를 실은 비행기가요. 대만으로 가요. 중국 전투기 두 대가 그 비행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 중국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모입니다. 여러분,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아시죠? 냉전 시대 때 가장 위험했었던 핵전쟁 위기. 저는 그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만약에 중국 전투기가 펠로시를 실은 비행기가 대만에 착륙하지 못하게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뭐 터지는 겁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안 터졌어요. 대만 긴장이 급격하게 고도가 됐죠. 이거 이후로 중국이 대만 포위사격을 하죠. 아무튼 우리 언론에 굉장히 잘못돼서 보도가 됐어요. 뭐냐? 바이든조차도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이제 이런 학회에 하는데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대부분 사람들도 바이든마저도 반대했는데 펠로시가 무리하게 가지고 이 사람 같다. 제가 아니 바이든이 반대할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원래 다 이거예요. 바이든 펠로시 대화 방문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보도가 돼요. 제가 직접 백악관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실제 바이든의 발언은요 이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바이든 말,
미국의 군 지도부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아. 자,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고는 바이든의 사고예요? 군 지도부의 사고예요? 군 지도부의 사고인 거예요. 이거를 언론에서 그냥 바이든 했다라고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이든은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군 지도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나는 반대하지 않아. 이거예요. 바이든은요, 최소한 소극적으로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언론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국제관계 전문가라서 하는데요. 여기 이제 놀아나가지고, 아, 바이든 반대되는 말이야. 찰무이 때문에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재미난 게 있는데요. 원래 중국은 두 개의 단어였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고요. 또 하나,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대만이라고 부르는 중화민국, 두 개의 나라가 있죠. 얘네들이 46년부터 49년까지 내전하잖아요, 내전. 우리가 하는 북북내전. 이때 공산당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장기에서 국민화정부, 즉 중화민국은 대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으로 쫓겨버리죠. 그죠? 이제 이것이 그 중국의 역사인데, 그래서 냉전시 때는요, 미국은 중화민국, 대만과 수교상태였었고, 중국이랑은 관계였어요. 근데 1972년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수교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핑퐁 외교를 해가지고 그때. 그리고 그때 중국이 요청한 게 딱 하나였어요. 뭐냐? 중국은 한 개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중국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말은, 미국 네가 우리랑 수교를 하면은 너는 나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국가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과는 관계를 끊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즉 대만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랑 수교하겠다.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거든요. 78년 12월 31일날 미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대만과 단교합니다. 그래서 수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죠. 주한미군 있죠. 미 대만 상호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주 대만 미군이 있었어요. 79년도에 싹 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세 명,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이게 서열 1위, 2위, 3위거든요. 서열 3위까지는요, 대만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 펠로시가 간 거예요. 중국은, 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불평등하지 마라. 타지문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로 신냉전을 사실상 시작이 됐고, 6월 달에 나토 플러스 4 정상회의로 구축이 됐고, 작년 8월 달에는 이것이 대만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아, 신냉전이 저 우리한테는 저 멀리 있는 유럽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과거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고, 결국 이건 뭐냐? 이거죠. 만약에요, 만약에 시진핑이 말한 대로 불장난해가지고 전쟁이 난다, 미중 사이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 가장 먼저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중앙미군이에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자, 이미 중국은 미국과 전쟁 상태라고 한다면은, 중앙미군 기지는요, 자기들을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출동하는 발진기지, 전진기지입니다. 때려요. 사실 이거는요, 1990년대부터 저를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우려해 왔었어요.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한반도가 이제 그 충돌 중심이 된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신경전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푸놈펜, 뭐 아세안 정상회의 등등 일어났던 푸놈펜에서 한미일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적시를 하죠. 나토 회의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까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일 지소미아. 아, 한일 관계가 곧 정상화 되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아, 역사 문제 후퇴하겠구나. 강제동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네. 그 과정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고 5월 지금 4월이죠. 5월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윤석열이 초청받아서 간다는 거잖아요. 아마 거기서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할 겁니다. 이거보다 진전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겠죠. 그죠? 딱딱딱딱딱딱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의 지금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앞서 컨벤션을 얘기했었는데, 2018년,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뜨겁게 봤었던 9월 달에 평양에서 6월 달에 이겁니다. 저는요, 앞서 제가 판문점 선언도 얘기했었는데, 북미 공동성명 또 얘기했죠. 이건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자, 김정은 트럼프 사람이 합의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입니다. 네이버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물이십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저기요. 예, 공리 숙여. 아닙니다. 이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라는 단사가 있죠. 네. 지금 받친다는 겁니다. 앞에 서둘렀습니다. 예. 고비 양호. 아닙니다. 아무나 빨리 얘기해보세요. 있잖아, 이거 못 맞추면 못 맞추면 이제 진도 분당합니다. 근데요. 남북 정상? 아닙니다. 자, 이거 보면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별치에 나왔다라고. 이 과정에서 생겨는 무엇인가가 비핵화를 추동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태에서는? 아닙니다. 한미 연구? 아닙니다. 그거는 제 영어입니다. 이게 원래는요, 여섯 글자인데, 제가 전한 거는요, 자, 앞에 힌트 드릴게요. 상호 땡땡땡땡입니다. 북미 상호 간에 땡땡땡. 땡땡땡. 상호 땡땡땡땡. 방위조약. 아니에요. 보호조약. 아니에요. 상호. 막 좋은 일 하다 보면 뭔가 쌓이잖아요. 막 너와 나의 이 신뢰. 신뢰. 들어갑니다. 신뢰. 신뢰 들어가요. 상호 신뢰. 신뢰 성지. 구축. 신뢰. 빨리 가. 크게. 협력. 크게 크게. 상호 신뢰 구축. 자, 북한에서는요, 상호를 호상이라고 해요. 상호 신뢰 구축입니다. 이거요, 한 문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일단은요, 북미 정상회담은 의제가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호상, 상호라는 거예요, 상호. 북한은 상호를 호상이라고 해요. 자, 의제가 세 개예요.
어떻게 북미 관계를 설득할 거냐, 평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세 개의 의제를 가지고서 협의를 했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북미 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대요. 여러분, 북미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북미 관계가 평화에 이바지하잖아요. 북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평화에 이바지하겠죠. 이거는요, 북미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한 다음에 평화를 먼저 나가자, 이거를 합의를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흔들어놓고. 자,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요, 이거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북미 관계 새롭게, 평화, 한반도. 시간 순서입니다. 김정은 트럼프 부사님이 합의한 거는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북미 관계를 뭐 새롭게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너와 나, 우리 두 나라의 신뢰를 가지고서 비핵화를 해나가자. 이거를 합의를 본 겁니다. 앞서 제가 판문서는요,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면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패턴을 뒤집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뭐 2005년도에 9.19, 그죠? 이거는요, 뭐였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고, 그러면은 북미 수교 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기존의 입상수들을요, 정반대로 추천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래서 판문에서는 이런요, 이거는요, 설명 지금 위에 봤지만은요, 나중에 북미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아,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정상화로 새롭게 하고, 이게 되면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이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비핵화를 한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이 뭐예요? 신뢰 구축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요, 한 완전한 비핵화는 신뢰가 100% 신뢰가 쌓여야지만 100% 비핵화 되고, 신뢰가 50% 쌓이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50%밖에 안 되고, 신뢰가 10% 쌓이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게 이제 깨졌습니다. 지금은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비핵화도 여긴 거예요. 그 여전히 주구장창 비핵화를 외치고 있죠. 택동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을 합의하기 위해서 한우 회담에서 2009년 19년도에 6월 달에 한우의 제재에 실패한 거죠. 그죠? 실패한 원인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는데,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판문점 선언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었던 연락사무소 파괴가 되고, 이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가지고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편지가 와요. 그리고 작년에 그 편지가 다 공개가 됐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7월이면은 싱가포르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당연히 우리 참 잘했다 나오죠. 일단은 뭐 나와요? 우리 공생명, 우리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공통된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뜻이 뭐냐? 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편히 보내겠다 해서 뭘 논의할 거냐? 이거. 셋째,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 당신과 함께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및 양국 간보다 평화적인 미래를 향한 첫 번째 주요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자, 트럼프 서한에 강조된 것은 북미 관계입니까? 평화입니까? 비핵화입니까?
트럼프는 비핵화가 우선이다. 자, 이 서신에 대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참 잘했다. 있어요. 자, 당신 트럼프 당신에 대한 믿음 바라고 나는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이 우리의 다음번 만남을 앞다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성도, 신뢰의 도표. 북미관 개선이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비핵화, 김정은은 북미관계. 자, 또 봐요. 이번, 이거는 7월이 아니라요. 거의 두 달이니까 8월입니다, 8월. 자, 8월 달에 또다시 트럼프가 보내는 거예요. 뭐, 한번 딱 했고. 자, 또 나오죠.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했던 약속들. 여전히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죠? 또, 이 편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신입니다. 자, 보세요. 핵무기 연구소나 위성 발사장이나 핵물질 생산시설, 뭐예요? 비핵화가 막 걸리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조치들을 취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내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무슨 말이냐? 트럼프 당신은 계속 나한테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는데 비핵화 하려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신뢰를 다시 우리 하기로 했는데 신뢰가 쌓았다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이런 거 없이 중국정책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는 이때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자, 양국의 불행한 것과 사는 정식 뭐예요? 북미관계죠. 이거를 하고 하면은 비핵화 문제의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편지 두 개씩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트럼프의 관심 사항은 뭐였습니까? 비핵화예요. 김정은의 관심 사항은요? 북미관계죠. 여러분, 두 사람 서신 중에서 누가 더 공동성명에 충실합니까?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이 북미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사실은요, 몰라 나중에 확인해보니, 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하노이 이 약 8개월 사이에 양 정상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소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 미국은요 싱가포르 성명 이후에 주구장창 비핵화를 외쳐왔던 거구나. 결국은 나중에 확인됐구나 이게. 아, 한노이 회담이 깨진 거는 이것 때문이네. 이거지. 그래서 한노이 회담이 깨졌고, 그래서 2019년 8월 한노이 회담이 깨진 다음에 8월 달에 김정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거의 마지막 서신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때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2월 달에 하노이 2차 회담이 깨져가지고 3차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준비가 됐던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지금 실무급 협상 앞두고 나는, 김정은, 나는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될 줄도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중단되지 않았다. 당신들이 벌이고 있는 훈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우리 군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나는 기분이 너무 상했다. 숨기지 않겠다. 기분이 정말 나쁘다. 자, 나는 당신한테 우리가 만난 이후에 내가 쓰는 다 했다. 억류자들은 다 풀어줬고 소환도 했고,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지만 각하께서 해준 것은 무엇이고, 저 그 다음인데요, 우리가 만난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내가 우리 인민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어쨌거나 외교 소환이어서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너 나한테 한 개도 해준 게 없지 않냐? 훈련을 중단하겠냐? 뭐였냐? 나는 너랑 더 이상 대화 못하겠다. 여러분, 2018년 북미 공동성 싱가포르 회담이 너 때문에 끝났습니까? 미국의 비핵화 우선주의 때문에 깨졌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안타까움과 실망과 이걸 뛰어넘는 감정은 사실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진전, 앞서 얘기했었던 이 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뭐였냐면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와 철도와 도로 연결, 이 세 개였어요. 이게 판문점 선언에도 묘사가 되어 있고 9월 평양 선언에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었던 신년사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 때문에 즉 대현금이 북한으로 가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돈 안 받을게 우리 라고요.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하는 대북 제재 이것 때문에 대량 현금이 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개성공단 이것을 제기하지 못한다면은 돈 안 받을게. 열자고요. 근데 끝내 보내줬죠. 그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2월 달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때 되면은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몇 개월 앞두고 애써가지고 우리가 무리하지 말자.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잘 되면은 순리대로 대북 제재도 같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는 나이브 했죠. 결국요, 김정은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요, 트럼프가 트럼프인데, 보세요.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까지, 그걸 하면서까지 힘을 실어놓고, 9월달 아시겠지만 평양 10만 명이면 평양 힘이라 해서 마이크까지, 그러니까 외국 정상 중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북한의 70년 역사에서요, 평양 시민들 앞에 마이크를 쥐어주는 유일한 사람. 굉장히 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끝내 이거를 못하는구나, 하지 못하는구나. 결국 대남 닫고 대미 닫고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요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패치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꼭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요. 첫 번째, 임기 초반에 사드를 인신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사드가 들어와요. 근데 배치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 명분이 뭐였냐? 임시배치다. 종합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 배치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한다. 왠지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임시배치를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뉘앙스죠. 근데 이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임시가 돼서 뭐가 되었건 성주기지에 주한미군 사드 부품이 들어간 순간이요 녹배죠. 안 그래요? 자, 환경영향 했어요. 해봤더니 와 우리 주변에 엄청난 건강권이 안 좋네. 그래서 무지 정부에서 안 되겠다 사드 다시 빼라 하면 미국이 빼겠습니까? 못 빼요. 안 빼요. 임시라는 거는 신임일 뿐이고요 들어가는 순간 없는 거예요. 결국 임시 배치가 아니라 정식 배치가 돼버린 셈이 돼버렸죠. 두 번째, 2018년 앞서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달에 평양 선언, 그리고 12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미국이 주도했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도했다라는 썰에는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이거를 만들었다 라는 게 있고, 아니야 이거는 현재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테이블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려고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하기 위한 설득력을 만들었다.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설령 설득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제대로 몰랐죠. 몰랐죠. 결국 뭐예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 개도 추진 안 됩니다. 단 한 개도. 그리고 19년도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위원장 8월 달에 철회 지소미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다가 11월 달에 종료 며칠 앞두고 다시 조건부 연장을 해버렸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것이 지금 이제 제가 정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결국 무슨 말이냐? 자, 현재의 이 위기를 당연히요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폭격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그 위기의 단초가 마련됩니다. 차차차차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자, 빨리 진행할게요. 이거 굉장히 재미났는데요. 작년 2월 때 우크라이나가 터진 건 아시겠지만 미국이 대러 체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대러 체제에 동참하죠. 작년 11월 달에 뉴욕타임스에서요. 대러 제재 발표 이후에 실제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늘었을까 줄었을까 한번 취재를 해본 거예요. 그 결과는 자 보세요. 당연히 미국, 영국 줄었죠. 미국 -36%, 영국 -79% 이렇게 줍니다. 영국이 줄었으면은 영국과 유사한 미국의 나토 동맹국인 독일 보실래? 독일은 뭐라? 마이너스 3% 밖에 줄지 않았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아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동맹국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볼까요? 일본 뭐라? 13% 늘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국 -17% 어때요? 한국은요 영국 다음이죠. 오히려요 일본은요 늘렸어요. 일본이 이래서요 정말 외교를 잘한다고. 안 그래요? 말로는 막 엄청날 것 같잖아요. 늘렸어요. 그럼 보시겠어요? 뭐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다 올랐어요. 터키 198%, 인도 300%. 인도는요 러시아로부터요 석유를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들여와가지고 동남아시아에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장사를 정말 잘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대러 제재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영국, 스웨덴, 한국 빼고는요, 별로 뭐. 이런 거. 아, 말만 열어내 별로 안 통하네. 이런 겁니다. 작년 5월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살만 아시죠? 왕세자 살만한테 석유 증산 했다가 살만이 싫어 해버렸죠. 면전에서. 근데 참 11월 달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갑니다. 엄청난 환대라죠. 바이든 보고 있냐? 이거요. 왜 그러냐? 당연합니다. 사우디로부터 석유를 엄청나게 중국이 수입하니까 최대 고객인 거예요. 최대 고객이 맞죠. 근데 핵심이 뭐냐? 이게 아니라요. 이겁니다.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뽑은 작년에 최고 중요한 사건. 저는 이걸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시겠지만요.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경제적, 정치적 패권, 군사적 패권, 경제 패권 많이 있는데 경제 패권의 핵심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쓰게 하는 핵심이 뭐냐? 페트로달러예요.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
신뢰로 한다. 이게 페트로 달러입니다. 석유가 생겨났어요? 없으니까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르지 않습니다. 결제망을 만들어야 되고 해서 1년 걸릴 거예요. 근데 사우디랑 중국이 합의를 했고 올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룰라도 앞으로 모든 주가의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하기로 했고 상당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정치 패권은 막 빼고 군사 패권은 사실상 종료됐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자기 나라 군대를 안 보내는 이유 이겁니다. 핵을 가진 러시아랑 붙으면 안 되니까 무기만 투기자처럼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핵을 가진 북한, 미국은 아마 빼려고 하면 빼려고 하지 안 보낼 겁니다. 현재 이것이 미국이고요. 경제 패권, 차근차근 허물하고 허물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GDP인데 GDP는 이제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누가 제일 높냐? 당연히 미국이 제일 높죠. 근데 실제 GDP는요, 제가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올해의 10만 원과 작년의 10만 원이 돈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가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PPP라고 하는 것으로 환산하거든요. 환산하면 모든 나라에서 실제 있게 한 달의 가치, 즉 예를 들어서 동일한 햄버거를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균을 가지고 그 환산을 해봤더니 작년도에 처음으로 구매력 지수 실질 GDP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돌려 버린 겁니다. 작년도에. 저는 지금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1위부터 실질 GDP를 가지고서 1위부터 15위까지 쭉 가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죠. 미국과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 더해보고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하고 이런 나라들을 계산을 두들겨 봤더니 브릭스가 역전을 한 겁니다. 아마 이 간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리고 커질수록 나토와 아시아 동맹의 사람들이 차근차근 이탈하려고 하겠죠. 무슨 말이냐, 이제는요, 쉽게 말해서요,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냉전과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겁니다. 결국 이제 미국 패권 세력과 반미 반패권 세력 이 사이 싸움인 건데, 대치고요. 한마디로 말하세요. 지금 신냉전은요, 국제 질서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세동전 시기, 구한말 완전히 질서가 뒤바뀌었었죠. 수백 년 동안, 1000년, 2000년 동안 아시아를 호련히 왔었던 중국 왕조, 청나라. 중국 청질서가 붕괴가 되버리잖아요. 중화질서가 붕괴가 되버립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강자로 군림해 왔었던 짜르 제국, 러시아, 짜르 러시아가 붕괴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등장을 해서 아시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등장을 하죠. 뭔 얘기냐? 이전의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이 과정이 구원과 과정이었었는데 지금 그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청왕조가 지금의 미국인 겁니다. 그때 청왕조랑 일본이랑 싸울 때 누구보다 청나라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일본이 이겨버렸죠. 그때 러시아랑 일본이 싸울 때 누구보다 러시아가 이긴다고 했어요. 러시아가 져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국질서에
대변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 패권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미국 패권이 이제 저물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거를 중국 패권이 장악하느냐, 러시아 패권이 장악하느냐, 그래서 새로운 패권화가 등장을 할지, 새로운 다극 질서가 만들어질지, 이것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얘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거 하나, 미국 패권은 소멸해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요, 미국 패권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반미의 시각에서 보면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만은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요, 미국 때문에 경제성장 했죠. 평화와 번영과 안정 부가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안 그래요? IRA, 반도체, 전기차, 어때요? 보조금 없잖아요. 작년 5월 달에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요, 정의선, 현대전차 시장 어깨 걸고 실망시키지 않게 하면서 엄청나게 미국 투자를 강요를 했고, 투자했죠. 지금 뒤통수를 얻어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요, 동맹국인 한국 혹은 자기네 투자에 현대차, 삼성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제 질서의 구조 변동에는요, 항상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왔습니다. 민생 위기, 구한 것 때요, 참정의 난 아시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못 참겠다, 정말 일어났죠. 항상 민생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 항상 전쟁 위기 옵니다. 실제로 전쟁 터지죠. 그리고 항상 이 민생과 전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 썩어빠진 정치 세력에 대한 환멸, 정치 위기 오죠. 지금 똑같죠. 민생 위기 오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전쟁 위기 오고 있죠. 이 문제를 윤석열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록 민주당 윤석열 여군하지만요, 민주당 대한 세력을 지금 성장하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정치 위기 오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두 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망할 때 백년교도의 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어때요? 국민의힘의 정광훈 안 그래요?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질서 변동기에 어떠한 가치, 어떠한 세력들이 지도할 것이냐, 결국 이 문제가 이제 향후 한반도와 세계사를 저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작년 시험부터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미국은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리고요, 북한은요, 이 전쟁을요, 미 본토로 확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얘가 친북이어서 이럴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를 놓고 보면은요, 촉하게 이거예요. 미국은 자국이 미국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면서 사드니 미사일 뭐 방어 체계니 이거를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수가 있어도 미 본토를 때릴 거야. 이걸 끊임없이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본토를 때릴 거니까 너도 나 때리지 마. 이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북한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이 북미 사이의 대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저는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은 결국 미국도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중국한테 기대, 러시아한테 기대, 일본한테 기대, 기댈 나라 없죠. 결국은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요, 북한이랑 협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북한이 힘들게 협력하지 말고
평화롭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통일이니 남북 기세이니 하지도 못하고 그냥 평화롭게. 근데요 한반도의 구조상이요 북한이랑은요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평화 상태는 절대 가능하지 않죠. 안 그래요? 그래서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요 남북관계 개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탈미 영북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이탈해야 돼요. 이탈해서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이랑 손잡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도, 지구 속에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갈 때라도 저는 북한이랑 연대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게 아니면은요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핵전쟁 위기 속에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털리는 이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해서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혹은 우리랑 내에서도 이런 사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은 욕먹잖아. 이 정부 시대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부끄러움과 전략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요, 와, 그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학술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가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사이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당신들이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사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아니면 작년 3월 윤석열 당선 이후에 그 전까지는 좋았냐. 사실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차근차근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2020년부터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뭐 했냐. 이게 안타까워.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욕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저는요 민주당 최소한 그때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했었던 이런 사람들 최소한 저는요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 아 그때 우리가 못했구나. 그때 우리가 못한 결과 이 모양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저는 그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요 소위 말해서 진보 쪽에 있는 진보장인이 뭐 이런 이 사람은요 민당을 일단 별로 신뢰하지 않죠. 너희스 뭐했어 이놈들아. 어?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저는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요 전략적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요 현재의 한국 정치들은요 양당제입니다. 물론 뭐 정의당이 있고 한국 결국은 양당제잖아요. 결국은 국힘이냐 아니 민주당이냐 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 아니 차기 정부 국힘 후보가 되느냐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 최소한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만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진보당은 아 한국 사회가 보다 더 평화를 지향하고 자주를 지향하고 민생을 지향한다면 진보 정당이 필요하고 진보 집권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은 현실 속에서 어쨌거나 양당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현재의 현실 안에서는 좀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무슨 말이냐? 너는 뭐 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전 민주당 저 세력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지 국힘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에 대한 저는 전략적 사고자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제가 뭐 현실에 깊이 참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쪽에서는 좀 전략적 사고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은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요 뭐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연히 서울도 그렇고 서울 사실은요 여러 개의 세력들이 막 자기 막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같이 하자 하는데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경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저는요
결론을 봤을 때는 억지로 하나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저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파이가 크지 않아서 이쪽에서의 튀는 행동들이 있죠. 또한 이쪽에 튀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쪽 사람 아 쟤는 심한데 쟤는 같이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기에는 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 보세요. 사실은요 수십만 명이 모여 촛불 집회 때 옛날에 이때도 튀는 행동들과 주장들은 똑같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튀는 행동들이 그냥 아주 자그마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규모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튀는 행동들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향시비에서는 무리하게 막 하나로 그냥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은요 자기 파이 키우자. 민주당은 자기 파이 키우고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자기 파이 키우고 노선대로 자기 파이 키우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 자체가 윤석열을 까는 하게 되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라면 점점 파이가 커지자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 막 여러 군데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뭐 전세 뭐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 뭐 민생 문제 아마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작년도에 올라갔고 지금 멈춰져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요 1년 뒤부터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 예측이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차근차근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곳곳에서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차근차근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결국은요 우리의 저는 목표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 결국 이 모든 것을 이 구조적인 국제적 구조적 변동 속에서 결국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를 해결하는 1차적인 단추는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까지 그만큼의 파이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그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파이가 커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저는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경주에서도 가능해지고 서울에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얘기가 길었는데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